영강, 섹시 좀 보시오. 아유, 어쩜 저렇게 이뻐. 꼭 당신 19살 때 같구만. 아우, 내가 저렇게 이뻤을까. 어머니, 좋으시죠? 아유, 좋다만. 난 이제 원도 한도 없어. 아유. 아, 너무 멋있지? 멋있어? 아, 당신 저 얼굴 좀 펴.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행복하게 잘 사실 거야. 그럼. 아, 저. 아, 하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볼 신랑 정동진의 동생 정동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사회를 보는 겁니다. 말솜씨가 많이 부족해서 버벅거리더라도 뭐 저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좀 꾹꾹 참으시고 함께하는 이 시간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신랑 멋있다, 잘생겼다. 아, 저 끝에 저 까부는 저 녀석 저희 집 막내입니다. 소란스러울 시에는 저 밖으로 내쫓아도 무방합니다. 우선 오늘 저희 보잘것없는 형 신랑 정동진 씨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우리 형수님 신부 유은호 양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분은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뭐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결혼식을 두 번씩이나 하시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로서가 너도 했냐. 그렇지만 두 번째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형, 세 번은 절대 안 돼. 자, 그럼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신랑 신부를 지금까지 귀하게 키워주신 양가 어머님의 화촉을 밝히는 대신 좋은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부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은호 어머니 되는 최지숙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은호 친정엄마는 아닙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친딸만큼 소중한 아이입니다. 은호도 절 친엄마처럼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 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이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우리 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솔직히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은호를 보냅니다. 시댁 어른들도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 사위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정서방, 우리 은호 평생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은호야.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신부 측 어머님의 감동적인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 긴장하실 차례입니다. 자, 신랑 측 어머님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정동진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사부인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좀 떨리네요. 우선 사부인께 귀한 따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구 많은 집에 보내셔서 걱정도 되시겠지만 이제 제 식구들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딸처럼 은호 곁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걱정 더시고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동진이 항상 집안의 마지로서 힘들고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저의 버팀목이 돼준 고마운 아들입니다. 이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한다, 동진아, 은호야. 자, 그럼 잠시 이 숙연해진 분위기를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케이크 커팅식으로 좀 분위기를 즐겁게 띄워볼까요? 자, 케이크 커팅식에는 저희 집의 재롱둥이죠, 정하솜 양이 도와주겠습니다. 하솜아! 자, 두 분 나오시죠. 자, 칼 받으시고요. 자, 하솜아! 으쌰! 자, 자, 이제 그럼 신랑 신부 한마음 한몸으로 박수와 함께 케이크 커팅 시작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신랑 신부 축하드려요. 형, 형수님, 공항까지 편히 오시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 수고한다. 고마워. 네. 야,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예,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하솜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응? 야, 그 제주도 바람 세다. 감기 조심해라. 예, 아버지. 오빠, 세연이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가서 이쁜 선물 사다 줄게. 내 선물 사와야지. 은호야,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언니. 아야야야, 얘 두 사람 또 눈물바다 이루겠구나. 야, 얘 동식아, 얼른 얼른 태워. 얼른 태워. 아, 예. 신랑 신부 이쪽으로 오세요. 신랑 신부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오세요, 오세요. 야, 첫날 밤 잘 보내. 선생님, 첫날 밤 조심하십시오. 야, 그냥 집에 가서 보자. 어? 언니 즐겁게 전화 다녀오세요. 그래요.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갔다 와서 봐요. 가시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반지야, 운전 조심해. 안녕하세요. 여기 있었어요? 어. 그 사진 이제 우리 방에 갖다 둬요. 그래야겠지. 아이, 너 왜 그러나? 오늘같이 좋은 날에.